선수의 컴백과 더불어서 컨트롤 아티스트 한동욱 선수 컴백하게 됩니다. 한동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며칠 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580일 만에 승리에 입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크라이트 비타리스트와 함께 경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명수 선수 얼마 전에 정말 그 환상의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다크나이트 뮤탈리스크였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던 박명수 선수와 그리고 자, 정말 오랜만에 이제 경기 출전하는 적절한 동욱 선수입니다. 네, 러시아어죠. 아, 이번 예. 2라운드 들어서면서 새롭게 쓰이는 맵입니다. 뭐 달리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명맵인데 시리즈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맵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맵입니다. 러시아어 1, 2, 3를 다 거치면서 테란과 저그만 놓고 봤을 때 뭐 러시아어 2에서는 저그가 32대25로 한번 앞서 나갔고 그 외의 시리즈에서는 테란이 전체적으로 앞서는 스코어긴 한데요. 뭐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맵을 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할만하다는 거. 예. 예, 어떤 종족이나 어떤 선수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박명순 선수가 최근에 KTF 매직엔스의 테란을 연거푸 잡아내면서 테란 3연승 중이죠. 분위기가 좋습니다. 게다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박명수 선수, 박찬수 선수 그 특유의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예. 분위기가 또 더욱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한동욱 선수가 어느 정도의 그 머린 컨트롤을 보여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자, 이 러시아워 3에서는 이 한동욱 선수가 저그를 상대로 4승 2패의 기록이 있습니다. 네. 양 선수 모두 박명수 선수도 2승 1패로 뭐 경기수는 많지 않지만 이건 이제 러시아워 3에서만 해당되는 전적이고요. 예. 네, 양 선수 모두 각 종족별 그 종족을 상대했을 때 이제 특출난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명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네요. 자, 지금 2사 분면에 이 좌측 상단에 한동욱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죠? 뭔가 좀 그 도끼를 품은 듯한 모습입니다. 네. 머리를 깎아서 그래요? 뭔가 위치가 훨씬 불타오르는 것 같고 뭔가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투베럭스라고 있는 한동욱 선수입니다. 게스트 투베럭스 한동욱. 네. 아무래도 러시아어라는 맵이 앞마당 쪽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저그가 상급 콜로니를 많이 건설한다든지 저글링을 평소에 다른 맵보다는 뭐 9대 단위로 따졌을 때 두 부대 이상을 눌러야만 안정적인 방어가 가능한 맵이므로 한동욱 선수가 이런 공격적인 투베럭스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해체를 추가로 켰던 박명수 선수고요. 정찰을 떠나고 있는 한동욱 선수의 SCB입니다. 그럼 SCB 두 기로 정찰하고 있죠. 여기 예. 7시 한번 갔다가 없는 거 보고 빠지고 다시 새로운 SCB를 보내서 정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깊숙이 네. 안 들어가 쪽으로다가 그러다가 머리에 사격을 받으면서 일단 빠져나가고 있는 박명수 선수의 오버로드입니다. 상황 파악. 확실히 한동욱 선수가 투베럭스를 일찍 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멀티를 가져감으로써 방어에 좀 신경을 쓸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멀티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커맨드 지을 듯한 기세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는 한동욱 선수입니다. 네. 투해철의 체크인 것을 보고는 뭐 아카데미 더블이라든지 마린메딕 한번 압박 가해주면서 멀티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동욱 선수가 애초에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한동욱 선수는 그러니까 박명수 선수가 구두론 발업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는 안 하더라도 어찌됐든 뭐 그런 플레이를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투베럭스로 2SCV로 정찰을 하면서 예. 빠른 선풀을 갔을 때는 아카데미를 빨리 올려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자.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말을 쉬어가면서 앞마당을 가져가자라고 판을 짜온 것 같아요. 이 온캠네 스파키즈 입장으로서는 박명수 선수가 여기서 경기를 잡아내지 못하면은 지금 현재 공군 에이스에서 가장 페이스가 좋다는 이주영 선수가 네.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죠. 네. 부담스럽지 그렇죠. 않을 수 없죠. 아무리 조재골 선수가 전경기에서 정말 이변을 만들어 냈기는 하나 이주영 선수는 만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공군 에이스 팀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별이 가장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주력 기종이죠. 그렇죠. 자 SB를 살려냈고요. 스파이어 테크를 올리고 있는 박명수 선수 바로 됐어요. 저글링도 더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한동훈 선수가 투베럭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찌르고 들어오는 저글링에는
완벽한 방어를 해내야 합니다. 아, 머릿속 숫자 좀 되고요. 저그닉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아카데미 올리고 있는 한동호. 확실히 저그의 저투의 처리 빠른 저글링 이후 뮤탈리스크가 무섭습니다. 공격 패턴이 다양해요. 처음에 저글링 발업됐을 때 처음에 무섭죠. 두 번째 뮤탈리스크 뜨는 타이밍에 무섭죠. 세 번째 자, 뮤탈리스크 한 부대 정도 됐을 때 또 무섭죠. 양쪽! 여기 설마 머리 치려주냐? 치려주냐? 와, 머리 다 죽여줬어요. SB 디펜스와 함께 싸우고 있는 한동 선수입니다만 머리 3단위만 치우드야. 아, 저그의 이 빌드 자체는 저글링으로서 상대방의 마리스 줄여주고 뒤에 이어지는 무탈리스크 콤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마리스가 줄여지게 되면은 경기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럭트 점령이 당했고 저글링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동 선수가 저 투의 처리 빌드에 대한 생각은 있었을 텐데 선배들 좀 띄우고 약간의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데 파이어비 파이어 대시 나올 시간을요. 예, 자 다시 한번 SB도 투입됩니다만은 지금 위기에 몰려있는 한동 선수. 예. 파이어비 또 추가 생산. 잠시 후로 뮤탈리스크 뜰 텐데요. 파이어비에서 하늘을 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뮤탈리스크보다는 계속해서 저거는 눌러서 오는 게 더 효율적인 공격이 될 것 같고 계속 와요. 네, 지금 파이어맨만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영 한동 선수 머릿속에는 뮤탈리스크라는 유닛이 있기 때문에 아,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많이 기울어졌어요. 대륙 점령 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대륙이 근데 점령됩니다. 저글링은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아, 머리는 다 잡히더라도 최소한 저글링을 다 소멸시키고 잡혀줬어야 되는데 저글링이 많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뭐 거의 회복 불능상태. 뮤탈리스크 등장! SB 전멸 부르기 이어서 뮤탈리스크 콤비네이션! 어렵습니다. 예, 약간 방심했어요. 앞마당 쪽이 되게 개방되어 있는 러시아워이기 때문에 한동 선수가 방심한 그 빈틈을 박명훈 선수가 잘 끌어냈네요. 그렇죠. 581일 만에 단기가 되는가 싶었습니다만 여전히 하늘은 쾌청하게 박명훈 선수 쪽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6분 35초 만에 경기는 마무리되네요. 네, 뭔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보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은데 러시아어라는 맵이 정말 오랜만에 쓰이기 때문인 것 같고 약간 아직까지 맵에 대한 단식은 감각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2개월 이상을 쉬었기 때문에 머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도 손이 안 따라가주는 거예요. 그만큼 감각을 찾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옹김 네스파 퀴즈에서는 신상문 선수에 이어서 박명수 선수도 배열 4개를 확보하게 됩니다.